시편 36편 지휘자를 위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사악한 자에게 위반은 마음속으로 말한다.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죄가 찾아지는 것과 미워해지는 것에서 그 자기 눈앞에서 자만하기 때문이라. 그의 입의 말들은 사악과 속임이고 그는 이해력을 가지며 선을 행하기를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 위에서 사악을 생각하며 선이 없는 길에 서며 악을 거절하지 않는도다. 여호와시여, 주의 인애가 하늘에 있으며 또 주의 신실함이 구름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 같으니 주의 심판은 매우 깊으시도다. 여호와시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나이다. 얼마나 주의 인애가 소중한지요. 하나님이시여, 또 사람의 아들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로 밑으로 피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집에서 기름진 것으로부터 만족히 먹고 또 주께서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나이다. 이는 생명의 샘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보기 때문이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애를, 또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는 주의 의를 펼쳐 주소서. 오만한 자의 발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시며 또 사악한 자들이 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서 사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지며 그들은 던져지게 하시며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